환자분들이 뼈진이 잘 안 생기면 무슨 약이 좋냐, 무슨 영양제가 좋냐, 진실은? 안녕하십니까. 뉴본정형외과 원장 임창보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수술 후 뼈진에 대한 문제인데요. 뼈진 형성에 미치는 영향들, 과연 이게 타고난 것인가? 아니면 어떤 후천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 재활이 중요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과서적으로 뼈진이 잘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아이들. 아이들은 그냥 정말 잘 나와요. 특히 골절이 돼도 아이들은 맞춤만 놓으면 한 2, 3주면 뼈진이 팍팍 나옵니다. 근데 성인의 경우에는 좀 다르죠.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는 그런 세포들이 많고 성인들은 그 세포들은 이제 성장판이 끝나면 없어지죠. 환자분들이 뼈진이 잘 안 생기면 무슨 약이 좋냐, 무슨 영양제가 좋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운동보다는 먼저 건강식품을 찾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진실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 몸이 힘들어야 이게 뭔가 얻는다는 거. 특히 건강과 관련된 거는 몸이 힘들지 않고는 이게 얻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정말 가기 싫어요. 요즘은 이제 한 2년 되니까 그냥 건강을 위해서 가야 되지 하고 이제 의무적으로 가서 운동을 해야 되고 가면 또 힘들죠. 그래도 가야 이게 되는 것 같아요. 뼈진도 똑같은 거예요. 그 몸이 힘들지 않으면 뼈진이 안 생겨요. 제가 외래 환자분들한테 뼈진에 대한 거를 이제 요소를 말씀을 드릴 때 일단 나이가 젊으면 유리합니다. 유리하지만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나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50대, 60대 수술하신 분도 운동 열심히 하면 뼈진이 잘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운동을 언제 열심히 해야 되느냐? 처음부터 계속 열심히 하셔야 되느냐? 연장을 하는 시기가 중요해요. 연장을 할 때가. 연장을 하면서 계속 자극을 줘야지 그 뼈진에 대한 오유오미 기억을 하거든요. 연장할 때는 운동을 안 하다가 다 이제 2차 수술 마치고 자 이제부터 운동 시작? 하면 뼈진이 잘 안 나와요. 우리 몸은 그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꾸준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연장 수술하면 스트레칭하고 걷기 운동하잖아요. 스트레칭을 위한 거는 어킬레스건을 늘려주는 거. 까치발이 안 생겨야 되니까 그거 2시간, 걷는 거 2시간. 근데 까치발이 없다는 거 전제로 연장이 끝나면 걷는 거 4시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뭘 먹으면 좋나요? 좋은가요? 골고루 섭취를 해야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런 섭취가 제일 중요하고 일단은 뼈가 생기는데 칼슘이 연관이 있죠. 비타민도 중요하죠. 채소도 먹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하나 따지면 골고루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건강식품은 도움이 됩니까? 뭐 도움이 안 된다고는 볼 수 없는데 대부분은 고른 영양 섭취에서 다 섭취가 가능한 거예요. 건강 그 섭취를 잘 못하는 사람한테서 뭐 필수 비타민 정도? 잘 모르면 종합 비타민 먹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한의학적으로 이제 다 소용없고 그나마 객관적으로 이렇게 논문이 나와 있는 게 이제 홍화씨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옛날부터 아주 고전 때부터 골절이 생기면 홍화씨를 이렇게 그 식품화되어 있는 게 많아요. 드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 습관도 중요하죠. 뼈진이 잘 나오려면 좀 성장 호르몬이 잘 나와야 돼요. 그럼 성장 호르몬은 주로 밤에 나오죠. 잘 때 나와요. 깨어있을 때는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중요하죠.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거.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수면제를 드리는 이유가 원래 이거 장기 복용하면 별로 좋은 약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아파서 숙면을 못 취하시는 분들은 약을 먹고라도 숙면을 취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연장할 때만 먹는 거니까. 연장이 끝나면 드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뼈진이 잘 안 나오는 환자들이 있으면 어떤 치료를 할까? 주사 치료를 하죠. 우리가 당뇨 치료할 때 인슐린 맞듯이 맞는 그런 주사가 있습니다. 효과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안 맞는 것보다는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잘 안 나오는 분들은 그런 치료도 하기도 합니다.
뭐 초음파 치료, 뭐 고주파 치료, 뭐 그런 것들 기타 등등 있는데 그건 별론 것 같아요. 뭐 무겁다고 더 빨리 차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일정한 수준만 넘으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자극, 일종의 자극이잖아요. 어떤 자극에 어떤 역치만 넘으면 뼈진에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너무 센 자극도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자기 체중 하에서 이렇게 하루에 3, 4시간씩 걷는 거가 현재로서는 뭐 의학적 데이터나 논문이나 뭐다 제가 이것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논문도 받고 연구도 해보고 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많이 걷는 거가 제일 좋은 방법. 그래서 딱 물어봐요, 제가. 뼈진이 잘 나오는 환자분들. 비교를 알아야 되니까 환자분들 경험치도 중요하잖아요. 대부분 다 많이 걸으신 분들이 많고. 간혹 설명이 안 되는, 선천적으로 좀 약간 그런 체질이 좀 있어요. 이게 허벅지 뼈고 이제 종아리 뼈인데요. 뼈진은 뭐하고 연관성이 깊냐면요. 이 뼈를 가는 혈관하고 연관성이 깊어요. 그럼 혈관이 가려면 주변에 어떤 근육도 많이 가야 돼. 연부조직이 좀 많이 가야 혈관이 많아요. 허벅지뼈는 주변에 근육이 싹 둘러싸여서 동그랗게 근육도 많고 혈관도 많아. 근데 얘는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촛대뼈랑 바로 뼈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별로 없어요. 허벅지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혈관, 혈액순환이 그렇게 허벅지에 비해서 적어요. 그래서 이 종아리를 수술할 때는 그 절골하는 부위도 가능하면 혈관이 많은 부위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래서 허벅지보다 훨씬 혈관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돼요. 종아리 속성 수술이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이제 내고정이 부러지죠. 제가 이제 내고정 부러진 환자분 수술, 재수술한 게한 2, 3년 되는데, 그전에는 상당히 수술, 한 1년 한분 정도는 했었어요. 말안 듣는 사람이 많았던 그만큼. 요즘에는 뼈진도 잘 나오고, 말을 잘 듣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적은 것 같아요. 요즘 내고정 부러지시는 분들. 환자분의 걸음걸이를 보면 어디가 아픈지는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어디가 불편하구나. 그런 것까지는 아주 비교적 정확하게 알수 있는데, 뼈아진이 얼마 정도가 차 있는가, 그건 사실 알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 뼈아진이 잘안 찼어도 수술하고 한 서너 달 지나면 잘 걷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적응 같아요, 적응. 특히 까치발이 없이 정렬도 좋고 하면 뼈아진이 잘안 차도 걸음걸이 잘 나오거든요. 뼈아진하고 걸음걸이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걸로만 봐서는. 방심하면 이게 내고정이 부러지는 거니까. 잘 걷고, 그리고 통증이 없고, 그래도 항상 정기적인 체크를 해서 자기는 뼈진 상태가 몇 프로다라는 거를 항상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웨이트를 좀 더, 스트레스를 좀더 많이 해서 근력 운동에는 좀 도움이 되겠죠. 근데 꼭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오히려 뼈진이 어느 정도 한 40, 50% 차고 좀 보행이 가능할 때 그런 운동이 더 도움이 되죠. 근데 뼈진도 뭐 40%도 안 찼는데 막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잘 분석을 해보면 그 사람이 뼈진이 잘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영양 상태.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그런 게 이제 일단 선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분석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왜 뼈진이 잘안 나올까? 그런 분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느냐. 항상 이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운동량을 좀 측정하는 습관을 좀 들여서, 자기가 잘 모르겠으면 저랑 상의해서, 대책을 세워서 뼈진이 잘 나오게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 수술 후에 그 뼈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